제10회 여주 영화인협회 정기 총회인 남한강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주 영화인협회는 언제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여주 영화인협회는 언제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여주 영화인협회는 언제나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여주 영화인협회와 함께하는 오늘은 여러분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한강 영화제 MC 정기영입니다. 아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남한강 영화제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데, 와, 이거 고구마네요. 네. 예, 고구마 맛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 방공호는 바삭바삭하고요. 아주 당도가 높습니다. 또그 하루가라는 저 고구마는 또 이렇게 그 먹기가 노인분들이 먹기가 좋고 맛도 아주 당도가 높고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옆에는 또 우리 영화배우 선배님이 와 계시네요. 우리 김아린 선배님이 와 계십니다. 네. 자,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여주 영화인협회에서 고문을 맡고 있는 영화 배우 겸 탤런트 김아림이라 합니다. 6월 15일 남한강 영화인 축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게 뭐야? 이게 쌀이 또 있네요. 에? 아, 여주 쌀 자랑 좀 해주세요. 예, 여주 쌀이라면은 남한강의 그 물이 참 맛을 좋게 하는 그 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딴 데보다 좀 틀린 게 여주 쌀이라서 다 같은 쌀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농사를 지을 때 물갈이를 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잡수기 좋은 쌀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좀 애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생거 진천은 살아서는 사람이 살기가 가장 좋다는 곳이고, 특히 생거 진천 쌀 미잠리 방앗간 또 미잠 미관은 전국 최고의 명장 정창선 대표가 가공하는 그 가공 실력으로 맛이 뛰어나기로 유명합니다. 아마 진천 쌀 미잠리 방앗간 쌀을 시식해서 드시면은 가장 맛이 좋다고 칭찬들 하실 겁니다. 아울러 진천 쌀 미잠리 방앗간 미잠 미과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쌀이 좋고 또 하는데, 그 여주 남한강이 지금 10회입니다. 그리고 6월 15일 날, 여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사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주 남한강 여주 영화제 축하드리고요. 그날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많이 많이 축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주 10회 여주 남한강 축제 축하드립니다. 매해 참석하지만 올해도 더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10회 남한강 영화제 축하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처음 참가하는데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중의 젖줄 우리 남한강 아주 그 맑은 물에 옆에서 우리 남한강 축제 영화제 제10회를 올해를 맞이했습니다. 매번 전 참석했지만 올해는 더 뜻깊고 의미 있는 남한강 제10회 10주년을 맞는 영화제 축제입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같이 함께 축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주 남한강 영화제 영화축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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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회 남한강 영화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유, 이렇게 남한강 영화제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예. 계시네요. 너무 아름답죠, 남한강? 아이, 그러면요. 너무 좋은 데서 영화제가 펼쳐지지요? 아이, 그러면요. 지금 보시다시피 뒤에는 남한강이 흐르고 이곳은 영월루인데 주변 운치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유서 깊은 이곳 여주에 주변에는 천혜의 그 명당터라고 하는 세종대왕님 그 영릉터가 있고
그 솔밭에서 주의 영화제가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와 또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와주세요. 많이 많이 와주세요. 10회 여주 남한강 영화제 영화축제 여러분 올해에는 10회입니다. 아무쪼록 많이들 오셔서 관람도 하시고요. 출품 요강은 우리 그 포스터에 나와 있습니다. 많이도 출품도 좀 작품도 내주시고요. 여러분 가족과 함께 많이들 오셔서 이번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제10회 여주 남한강 영화축제가 되길 함께 여러분 같이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10회 여주 남한강 영화제를 영화축제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주 남한강 영화제 축하드립니다. 제10회 여주 영화제 남한강 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제10회 남한강 영화제 영화제 축제 축하드립니다. 예, 저는 남한강 영화제 후원회장 경차호입니다. 예, 남한강 영화제 10회를 축하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여주쌀 그리고 항상 애용해 주셔서 감사하시고 그리고 영화제에 후원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힘써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이번 영화제에서도 성공적인 영화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한강 영화제 MC 정경입니다. 여주는 쌀 고구마뿐만 아니라 도자기가 유명한데요. 여주 도자기가 유명한 이유는 여주의 쌀이산에서 고령토와 백토가 출품되어 이렇게 많은 여주 명장들이 작품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자, 도자기를 감상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또 여주 명승지 여주 전설을 찾아왔습니다. 아름답죠? 네,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여기가 여주 이경입니다. 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즐겼다는데 네. 어때요? 예, 정말 좋고요. 여기가 뭐 고려와 조선의 그 문인들이 시와 풍요를 즐겼다는 곳이 이곳 아닙니까? 맞아요. 한편의 시가 떠오르지요. 하지만 또 여기가 남한강은 또 강을 끼고 있어서 물이 자주 범람을 했대요. 이게 수호신처럼 물을 막아줬다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황마와 여주마가 이 또 하늘로 성전했다는 이런 전설이 있는 곳이군요. 아, 그렇죠. 네. 아, 그리고 바로 앞에는 또 신륵산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뭐 강에 대한 용의 얘기도 많고 또 이렇게 네. 네. 수호신 얘기가 많고 전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주 여흥민 씨 또 우리 옛날에 민비 우리 또 그 저기 여왕님 고장이기도 하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여흥민 씨 시조가 여기서 탄생했다는 탄생.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오니까 너무 좋죠. 네. 네. 자 우리 남한강으로 삼행시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남쪽에 구구이 흐르는 이 물줄기와 한 맺힌 한민족의 산이 같이 그 어우러져 있는 곳. 강바람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 여기만 이렇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남한강 영화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마음도 많이 관광하러 오세요. 제 10회 남한강 영화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근데 원주 신흥 농자재 많은 네. 분들이 최고라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부터 반수까지 이제 농업에 필요한 모든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관내 농협에도 질 좋고 뭐 최선을 다해서 자재를 납품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격 면에서는 다른 농자재들과 뭐 차별을 두지 못한 한이 있더라도 뭐 서비스적이나 친절 면에서는 저희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잘 들었죠? 여러분 원주 신흥 농자재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주 남한강 영화축제 축하드리고요. 영화 많이 보러 오시고요. 여주에
닭한 마리 칼국수 많이 드시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